8선 의원이자 국회의장을 두 차례나 지낸 한국 정치의 산증인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향년 83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. 50년 정치 인생 동안 바른말 하는 강골 정치인으로 정치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.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한국 정치의 대표적인 원로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오늘 오후 숙한으로 별세했습니다. 지난 1963년 6대 총선에 당시 최연소인 31살 나이로 정계에 입문해 8선 국회의원을 역임했습니다. 언론인 시절 2년으로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발탁해 정계에 입문했지만 면전에서 3선 개헌을 반대했을 정도로 강골 정치인이었습니다. 각하, 그 사람들 몇 개가 잘하면 또 각하께서 다시 하실 필요는 어디 있습니까? 그랬더니 와, 막 얼굴 색깔이 백지장처럼 변해요. 권총 있으면 날 쏠 것 같아. 3선 개헌 반대 투쟁에 앞장서 이호락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영옥 중앙정보부장의 해임을 요구했다가 8년간 정치활동에 공백기를 맞는 시련을 겪기도 했습니다. 14대 민자당 전국구로 돌아와 국회의장 자리에 올랐고 16대에는 새천년민주당 전국구 의원으로 당선돼 두 번째 국회의장을 역임했습니다. 2004년 정계 은퇴 이후에도 새천년민주당 상임고문을 맡아 정계 원로로서 후배 정치인들에 대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. SBS 김수영입니다.